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먼저 문득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슈퍼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그 슈퍼라는 단어를 떠오름으로써 이제 어릴 적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이제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판치는 지금 시점에서 슈퍼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꾸준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되어서 기획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찬미 씨한테 질문을 들어볼 건데요. 찬미 씨는 어쩌다 이분들을 찍게 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저는 일단 혜지 씨가 들고 온 기획을 봤을 때 도심 지역에 있는 가게들보다는 도심보다 멀어진 작은 동네에 있는 가게를 촬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안창마을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안창마을을 가서 저기 위에 있는 사천상해라는 가게가 눈에 들어와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촬영을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흔쾌히 촬영해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는 사천상해라는 가게를 배경으로 다큐를 촬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허락은 해주셨지만 한 번씩 이제 냉랭한 반응을 보여주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도 처음에 되게 당황을 했었죠. 네.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많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게 저희가 첫 작품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또 나중에 또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발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촬영을 하려면 유대감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혜지 씨는 혹시 어떻게 유대감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쌓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먼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로 다가가자니 정말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일단 뭐든지 처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밥은 드셨냐, 오늘 하루는 뭐 하셨냐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유대감을 천천히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자. 그래. 우리가 촬영을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이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가잖아요. 어린 시절 꿈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프로레슬링. 어떤 시절에 꿨던 꿈을 생각하며 지금 꿈꾸는 것과 무엇이 달라져 갔는지 자신의 진정한 꿈이 어떤 것이었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 다큐가 나의 마지막 유작이야? 유작이지. 찍다가 죽을지도. 이런 거 더 넣으면 되겠다 형사. 네, 사진 찍고 있습니다. 내 찍지 마셔. 내 수배 내용 내리 있어.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전국 경찰, 검찰청에 수배 있는 데 있어. 아. 촬영도 드라이, 얼굴깔, 또 도라이상 내가 똑같고 기분이 많이 떴고 많이. 두 사우저도 노 한드레드 기분이. 마음을 비우고 산다 이가. 시접을 잘 못났어.
깔나게 이쁘게 찍어야 돼.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 기노 출구 연출을 맡은 노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연출을 맡은 최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구팀 조연출 박수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구팀 촬영감독 박민지입니다. 제 작품은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중장년층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덕질하시는 분들을 보고 새로운 취미를 가졌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장년층 여성들만의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보고 이를 작품에 녹여보고 싶어서 출구를 기획하고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무슨 촬영을 가든 어머님들께서 계속 저희한테 먹을 걸 주셨던 기억이 나요. 수목원 촬영에서도 입에 김밥도 넣어주시고 계란도 주시고 대구나 포항에 갔을 때도 밥이나 커피를 계속 사주셔가지고 분명 배고픈 상태로 갔었는데 촬영이 끝나니까 오히려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관 촬영을 갔을 때 촬영감독이신지 연출이신지 핀마이크를 택시에 두고 내리셔서 9층에서부터 백화점 정문까지 뛰어가서 다시 받아오고 택시비도 다시 내고 그랬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보들 같아서 웃음이 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촬영 장소였던 것 같아요. 출연진님이 포항에 살고 계셔서 새벽 시외 버스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부산에서 포항을 갔다가 대구로 팬활동하는 모습을 담고 다시 부산으로 복귀하는 지옥의 스케줄이었답니다. 연두님 촬영은 해운대 수목원이었는데 2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어요. 근데 하진 선배가 늦어버린 거 있죠. 출연진님 따라간다고 모든 짐은 제가 들고 하진 선배는 촬영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전력 질주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대구 첫 촬영이었나? 새벽 6시에 대구에 가야 하는데 제가 당일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링겔을 맞았었어요. 응급실로 갈 때 연출자 선배에게 다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는데 그때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프레임에 자꾸 제작진들이 걸려서 미친 줄 알았어요. 쓸만한 장면이면 누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유리 같은데 비춰지고 거울에 또 비춰지고 편집할 때 누가 소리 지르고 있으면 다 그런 소스들이었어요. 촬영하면서 저희가 임영웅님 노래를 즐겨 듣게 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도 편집하면서도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누가 옆에서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맴돌았어요, 노래가. 아비앙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중독성이 진짜 강해서 와 이건 진짜 새로운 수능 금지곡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말도 못해? 오늘따라 나를 거슬리게 하고 지끈지끈거리게 하는 거야.
편집하고 계세요? 잘못된 기록이. 네. 이렇게 보드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으세요. 자, 준비라고 하면 선생님이 부령을 다 내려줄 거야.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제발 네가 먹고 싶은 게 거기 없어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